있어요. 사실 경우가 좋아서 가는 거는 부산에 명반이면 그래도 아직 친인척 비리가 없잖아. 이재이나 김영삼이나 아니 니네 집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될 건데 그거 니네 집 앞에 있는 거 니네 집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될 건데 어디서 보는 거 아니 내가 저 내곡동은 내곡동은 내 그 동생 그 다하고 가족들이 생각하잖아. 근데 실제 MB가 가볼도 마시고 전문 왔으니까 나쁜 게 어떻게 근데 이 거창하자면 거창하지도 안 해. 아마 그 지리병원 오른쪽에 들어가보면 길을 바로 보건데 그 거창하지도 않다고. 문제는 오른쪽은 완전 지금도 그린벨트를 믿고 있다고. 얘기의 본질은 그걸 절차가 중요한 절차가. 그거를 그게 거창하다 하는 거는 완전 내기도 봐. 절차 아무 문제 그거를 왜 아들 명의로 해서 사부부느냐는 거지. 그러니까 아니,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. 왜 아들 명의로 했냐는 거지.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지. 그러면 이거 얘기해. 왜 충분히 난 이야기 하지 말아. 왜 이야기 잘못된 거야. 왜 이야기 해라. 그건 잘못된 거야. 그거는 잘못된 거야. 아니 본인이 잘못되고 잘못되고 인정을 해야지. 내 아들 내야. 안 됐냐. 자기 집안이냐. 그 집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사는 것 때문에 집안 나. 그럼 그렇게 해서 보면 괜찮은 거냐 이거지.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.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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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